애니메이션은 일본의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웹툰은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문화죠. 훌륭한 우리나라의 문화보다 일본의 문화가 더 우수하다고 말하는 것, 매국봐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니와 웹툰 중 어떤 것이 더 재밌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웹툰 측의 대표로 제가 나왔고, 애니 측의 대표로 1세대 애니 유튜버, 애니가 곧 나고, 내가 곧 애니다. 애니 덕후 애덕님 아, 그 모셨습니다.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와, 박수, 박수!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너무 띄워주시네요. 예전부터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게 많이 갈리는 주제잖아요. 이게 의견이 갈리나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체 어떤 부분에서 애니메이션이 웹툰보다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웹툰에는 그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애니메이션은 종합예술 콘텐츠예요. 긴박한 장면, 그런 긴박한 부금이 나와요.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고 말도 하고, 그 몰입감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1번 자료를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작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타쿠들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붕괴된 작화 속에서 애동님은 과연 몰입감을 느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 또한 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피카소가 살아있던 1800년대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걸 작품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저걸 하나의 그 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작화가 붕괴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다른 예술적 표현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그쵸.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나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긴 했는데 저도 자료 하나 꺼내겠습니다. 19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같은 원피스 속 작화거든요. 작화가 잠시 일그러질 순 있어요. 하지만 명장면을 또 살려주는 건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할수 있습니다. 잠시의 그 일탈 때문에 웹툰으로만 보겠다. 그거는 저는 이해가 잘... 자, 그러면 이번 자료 혹시 봐주시겠습니까? 최근 많은 분들이 OTT 서비스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기능이 바로 이 배속 기능입니다. 저희가 배속 기능을 이용하는 영상이 하나 또 있죠. 네. 바로 인터넷 강의입니다. 민간은 재미없는 것을 볼때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스킵하기 위하여 배속 기능을 이용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웹툰을 배속으로 본다? 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십니까? 웹툰은 배속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가장 배속으로 즐기는 컨텐츠는 웹툰입니다. 저는 웹툰의 스크롤 손가락을 멈추는 걸본 적이 없어요. 손가락이 쉬질 않고 내려가요. 그리고 또 인강은 재미없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를 알려주시는 강사님들에게 너무 미안한 말 아닐까요? 폄하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인터넷 강의가 유익한 영상이지 재밌는 영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웹툰을 보면서 한 번도 스크롤을 멈춰본 적이 없다. 저는 오히려 그거야말로 웹툰이 너무나 재밌다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째서죠? 그런 광고 혹시 보지 못하셨습니까? 프링글스, 멈출 수 없는 짜릿함, 그리고 또 새우깡 들쭉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이런 것처럼 뭔가 멈추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력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오곤 했잖아요. 그건 애니메이션도 똑같지 않나요? 애니메이션을 배속으로 돌린다는 건 그만큼 빠르게, 짜릿하게 즐기고 싶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닐까요? 아, 전 지루해서 그러는데요? 전 지루해서 4배속으로 보는데요? 지루해서 4배속으로 본다고요? 네, 전 지루해서 4배속으로 보는데요?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계속 폄하해 내려가시려네. 아니, 정말 속상합니다. 사실을 말씀드린 건데, 전 그렇게 봐요, 정말로. 7번 자료 끝내주시겠어요? 웹툰 시장 전망 매출이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19년도 매출 13조 원입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9번 자료 네.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종주국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애니메이션은 일본의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웹툰은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문화죠. 그런데 이 훌륭한 우리나라의 문화보다 일본의 문화가 더 우수하다고 말하는 것? 심지어 한국에서의 이 웹툰의 매출을 가소롭게 여기고 일본에서의 매출은 굉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 저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국봐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재밌죠. 그러나 매국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계속 그 일본에 대한 그 잣대를 저한테 밀어붙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의 주제는 애니 vs 웹툰인데
싶은데 우리의 주제는 일본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웹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또 입수한 자료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번 자료 열어주시고요. 제 프로필이네요? 네, 애니덕후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 이름 사실 여기에 한국어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애니 자체도 애니메이션을 뜻하는 외래어죠. 그리고 이 덕후도 오타쿠란 뜻인데 지금 한국어가 하나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진짜 애덕님께서 출신이 의심된다라는 정확한 증거를 지금 가져왔거든요. 애니덕후 들으셨죠 여러분들? 애니덕후. 네, 이렇게 이름 자체도 지금 일본 분이신데 그리고 키미 노 토리코 니 나테 시마에바 키토 코노 마츠와 조지 스루 토모 토 모 모도레 나타테 와스레 나이데. 아, 이 짧고 이 강렬한 임팩트가 있는 이 영상이었군요.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이런 과거의 충격적인 행적들을 보고 어떠한 그런 커넥션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세 글자 다 한자인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서자, 태자, 우잉자요. 슬램덩크 주인공 아닌가요? 미친년. 3번 이미지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무언가 바람직하지 못하고 서투른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가 애니? 자, 이처럼 애니는 바람직하지 못함을 표현하는 대명사가 될 만큼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가 애니.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가 애니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어머나? 그 10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인기 게임 롤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오는 애니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애니는 누구보다 화려하게 전장을 휩쓸고 다닙니다. 네가 애니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저는 힘이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애니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약간 캐릭터 해석의 방향성을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7-2번 열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왜 여기 있죠? 부모라 머리카락 보일라. 롤은 서로의 부모님까지 헐뜯으면서 끝없는 살육을 저지르는 게임인데요. 이 애니라는 캐릭터는 이처럼 어린 나이에도 끝없는 살육을 즐기는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너무도 순수했던 아이를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 캐릭터 얼굴도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 좀 겉만 보신 게 아닌가. 아동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내면까지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애니에 빠진 거예요. 9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9번. 애니미즈. 인류가 처음으로 신앙심을 갖게 됐던 시절, 모든 사람들이 믿던 신앙이죠. 원래 신앙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빠지게 되면요 답이 없어요.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치료가 필요한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미즘이 과도하게 적용된 사례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그쵸.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이제 8번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애니라는 피해 아동이 단 한 사람이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캐릭터는 이제 진격의 거인의 등장인물 애니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네. 자신이 거인임에도 모든 동료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거인으로 변해서 자신의 동료들을 모조리 몰살해버리는데요.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게 저게 사람이에요. 이러한 잔혹성, 배신, 이중성, 폭력성 이런 것이야말로 저는 이게 지금 작금의 애니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어떠한 좀 경고 메시지 같기도 해요. 애니 업계가 우리들에게 보내고 있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와서 핏살기 하나 끝내겠습니다. 6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웹툰과 웹소설을 보면 안 되는 이거는 한 유명한 웹툰 분석가이신 유튜버분이 직접 올리신 영상이거든요. 자, 썸네일 속 문구 좀 읽어주실래요? 인생이 망해. 본인이 직접 올리신 영상 맞으시죠? 웹툰은 인생이 망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일단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인생이 망할 만큼 재미있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 그럼 그 끝은 뭐라고요? 문구 좀 읽어주실래요? 아, 인생이야 망하죠. 하지만 재밌으니까. 인생이 망하면 좋습니까? 인생이 망할 만큼 재밌으면 행복하게 살다 갔으니까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어서 5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분님의 적은 덕분님이신 것 같아요. 이것도 본인 피셜이죠. 국상 아동 애니에 성인들까지 난리가 나요. 본인 입으로 애니메이션은 재미없어서 4배속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아동 애니에도 성인들이 난리가 나요. 그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영상을 만드셨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난리 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몰라요. 제 영상을 안 보셨나 봅니다. 난리가 난 이유 자체가 저 캐릭터가 아동 애니에서 흔히 보기 힘든 섹슈얼리티가 매력적으로 성인들에게 어필이 되었기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인데요. 이러한 애니메이션에서의 빈번하게 등장하는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6번 자료 열어주시면 네네. 되거든요. 저도 이제 애덕님 채널을 돌아다니다가 이러한 영상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앤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거든요. 거짓말. 야앤이란 바로 야한 애니메이션 준말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단어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선정적인 애니메이션들이 많았으면 이러한 야앤이라는 단어까지 널리 쓰이게 된 것일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웹툰?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웹툰과 애니가 가진 도덕성과 품격의 형격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 반박하시면 애덕님 PC와 핸드폰에 야애니가 가득하다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쿨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저 그러면 이제 17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결국엔 웹툰이 잘 되면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웹툰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셨나요? 그걸로써 이미 애니메이션은 웹툰의 위에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박 1이라고 적혀있는 자료를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원조와 근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할머니 보쌈이 잘 돼서 프랜차이즈화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프랜차이즈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정말 대단한 건 뭘까요? 바로 원조 원할머니 보쌈이겠죠. 그리고 이 원할머니 얼굴을 좀 보십시오. 정말 인자해 보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반박한다? 혹시 불효 막심하신가요? 정말 죄송한데요, 자민씨. 덕분이 너무 재수가 없어요, 진짜. 아니, 뭐가요? 승복을 안 하시잖아. 제가 봤을 때 너무 재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준비한 자료가 동이 났거든요, 이제. 저도 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애니가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1번 해주시고요. 웹툰이 이겼다고 생각하시면은 산스크리트어로 승리라고 쳐주시면 돼요. 저기요. 네? 네? 너무 그거 아닌가요? 투표 접근법이 너무 힘든데. 천우야 산스크리트 모르시나 보구나. 아, 덕분이 무서워. 나 이거 진짜 너무 무서워. 보니까 지금 미쳤네. 압도적으로 애니가 이기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압도적으로 애니가 이기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애니가 1번 웹툰이 2번이라 그랬는데 1번 많이 올라오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결국엔 돌고 돌아 애니야. 아니, 하얀 거짓말 해줘가지고 빈말로라도 웹툰이 많다고 해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아름다운 결말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압도적인 승리만이 아니요? 남는 건데요. 네, 유튜브 여러분 지금부터 투표 열게요. 여러분 꼭 기호 1번 웹툰 뽑아주세요. 기호 1번 웹툰 반드시 투표해주세요. 기호 1번 웹툰 반드시 뽑아주세요.